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21절까지 민수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쇄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쇄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중에게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어늘 너희가 오리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도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든 250이니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아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부족한 종이 대언코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이 종의 입술에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들을 왜 기록을 하셨는지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를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잘 증거케 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속에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자 바깥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도와서 알겠지만 민수기는 반역의 역사예요. 반역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민수기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광야 이제 출애굽하라고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나가지고서 광야 생활 시작을 하기 전에 하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다라 가지고서는 그때 또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뭐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 죽임 당한 그들 속에서 다시 뭐냐면 2세대들이 나와서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민수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볼 때도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이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오늘 먼저 그거를 좀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내용을 이 역사 속에서 풀어가는 이야기예요.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할 때 역사 이 세상을 그래서 역사라 이렇게 하는데 그 역사가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일 때 히스도 그의 이야기라는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이 만물 자체가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도 신자든 불신자든 다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를 찍는데 악당도 필요하고 주인공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군상들을 가지고서 드라마를 찍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를 풀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그 구원 이야기하는 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을 맡기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이미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뭐냐? 악인과 선인이 구분되는 것이고 너희와 저희로 구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로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속한 자를 이렇게 구분을 시켜나가랬단 말이죠. 이걸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하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릇이 우리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항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받은 그릇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멘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그렇지 못한 그릇은 뭐냐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도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오셔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명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명을 어길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조성시켰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거기 순종이 되면 괜찮은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먹으라는 건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건 먹어서 이게 죄라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죄의 이름 불순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 예? 이 죄의 그 원적 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됐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이 두 세계예요. 두 세계. 하늘의 세계는 뭐냐?
그거는 신들의 나라예요. 쉬운 얘기로. 그걸 우리가 영적 나라라고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가 있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 그때는 이 만물이 없는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나오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나온 거예요. 그게 나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수종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천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다만 그들은 뭐냐? 영적 존재로 채워진 피조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창조를 한 목적은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챈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귀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가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가지고서 역사세계 이게 이 땅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그 나라를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벤치마킹 쉬운 얘기로.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거기도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 나오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에덴 동산에는 천사들이 살았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는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저기는 영물이고 여기는 육이고 구원이 뭐냐? 육이 예수를 통해서 영적 존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적 존재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영적 존재가 땅으로서 방식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만물 자체를 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그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역사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다. 아멘? 뭐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어떤 병을 고치고 이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근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뭐로 왔느냐? 죄로 온 거예요. 죄로 온 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는데 거기를 걸어가지고 뭡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며 먹고 살도록 만들었잖아. 그 필경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죄 아래 저주받은 곳이란 말이죠. 그 죄의 모습들이 죄로 인하여 파생된 것들이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각가지 모든 재앙들이 전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새 예루살렘 뭐냐?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역사 속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여기에서 곡소리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여기 이 땅은 곡소리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이제는 우리는 곡소리 하지 않는 그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곡소리 하지 않는 그 세상은 어떻게 가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곡소리 나는 세상 속에서 곡소리 안 나는 세상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물을 닦아준다 그런다니까.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세계. 아멘? 거기를 일컬어서 낙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일컬어서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천연왕국이라 그러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된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신낙원이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복낙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정낙원이가 아니고 복낙원이라니까. 그 세계를 우리 간다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고 신이 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신랑도 모르면서 살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 맞아요? 그럼 자기 신랑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기 신랑 이야기를 이 성경에 담아놨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누구 찾아야 되느냐? 우리 신랑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 아멘? 네.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우리 이 진짜 신랑을 못 봐. 가짜 신랑 보죠. 그 가짜 신랑이 누구냐? 저 그리스도라니까.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그건 하늘로서 그 난 사람만이 보여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늘로서 난 사람만이 성경 속에 하늘의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땅의 예수가 아니고 땅의 복을 주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위로부터 거듭날 때 비로소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 어디 이야기냐? 위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위의 이야기. 아멘? 그 위의 이야기로 들으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해놨다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무슨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전부 어디 이야기예요? 하늘 이야기하죠? 그 정강훈이 같이 성령 컨퍼런스 하면서 뭐 성경을 가지고서 지가 성령의 감동이 됐대. 지가 선지하래. 하는 이야기 전부 땅의 예수를 푸는데 그 성령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모든 성경을 어디에 푸느냐? 위에 거 푸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위로부터 온 이유가 그거예요. 위의 소식을 이야기해 준다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나안 땅 딱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를 봐라. 위를 보니 뭐가 있더라? 캐슬 하나 보이잖아요. 예? 목양 캐슬. 그 캐슬이 하나 보이는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나 아브라함 보고 네 집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은 여기 있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 위에 있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네?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역사 세계에 살아가는 이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땅은 어디냐? 저 위 세계니까. 아멘? 이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미지의 세계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보여준 미지의 세계는 하늘에 있고.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하늘과 같은 곳이에요. 하늘과 같은 거.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 백성들이 다 모이는데 시내산을 불러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죠? 그 시내산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준 산이 거기에요. 그게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세는 1차적으로 보면은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을 때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라 그랬거든. 이 산에서. 그게 모세는 백성들을 데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그 산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딱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산 위가 뭐냐? 빛의 나라인 거예요. 중간에 구름이 끼었는데 산 위에 올라갔어. 거기 음성이 들려. 그 음성이 들린다는 말. 그게 밑에 사람은 구름이 끼었는데 분명히 저 위에 세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내려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들아, 너희들은 이 산 아래 살 사람이 아니고 산 위에 살 사람이야. 그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가지고서 그 말씀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시내산을 이렇게 높여진 것을 이것을 그대로 눕힐 것 같으면 이 시내산 꼭대기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광야에서 봤을 때 산 꼭대기는 안 보였잖아요. 가나안 땅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이게 진행하는 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구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넘어 있는 그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바깥에 있는 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줬느냐?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럼 진짜 위로부터 난 믿음 받은 사람은 땅에 이야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땅의 이야기 들으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절간에 가세요. 절간에 가면 땅의 이야기 해준다니까. 땅의 복도 주고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지 마시라고. 무당해서 구태도 되니까.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을 한 것이지 땅의 복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 누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늘로 오신 그분을 알아야 돼.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라도 내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하늘로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곧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곧 따라간다니까. 그럼 예수님 계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딜 봐라? 위에를 봐라. 거길 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탐심을 죽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보지 말아라. 산 아래는 어차피 귀신도로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불에도 넘어지고 별 희한한 사건들이 다 생겨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응? 자식이 속삭일 수도 있고 남편이 속삭일 수도 있고 별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 날 수도 있고. 이거 보지 마라. 여기 보지 말고 저 위 봐라. 어차피 여기는 파도같이 고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은 소망해야 될 건 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세계 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아멘? 그 믿음 받은 사람은 현실에 일어난 것 때문에 중리산이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다 지나가. 지금 못 살겠다. 죽겠다는 사람 환경도 곧 지나간다니까. 코로나가 곧 지나갈 거예요. 지나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이야기가. 그러면은 이 민수기 이야기도 예수님의 그 구속사로 봤을 때 민수기가 잘 풀리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 죽은 사람 다 지옥 갔습니까? 이런 얘기를 질문 많이 해요. 아주 그런 질문은 유천생들이 하는 거예요. 유천생들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드라마를 하나 찍은 거예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실제 내용은 신약의 영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육적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영적 이야기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서도 두 편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둘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요런 자들은 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고라일 땅이에요. 고라일 땅. 그럼 고라일 땅이 무슨, 고라일 땅이 지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래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옥 갔어요. 요런 자들, 지옥 갈 놈들이 요런 짓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옥 갈 놈들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서 인간들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은 낱낱이 다 고발하는 거예요. 토악질 시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우리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길이 험한 거 가지고 또 싸우고 말이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먹고 마시는 절기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정의해놓은 그런 그 규례들을 그 무시하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토해낼 수 있는 죄의 모습들로 지금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서 시청과 교재로서 드라마를 찍었다니까. 아멘? 따라야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느냐? 언약의 후손이 믿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언약의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브라함 언약으로 난 자들은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믿으면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아브라함의 위치에 누가 서 있냐? 예수님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나아진 자들이 진짜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전부 죽으면 열조로 돌아가는데, 이 열조로 돌아간 이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가 되냐?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민족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순간에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 속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자던 자들이에요. 자던 자들은 누구냐? 언약의 후손만 잔다 그러는 거예요. 깨어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깨어난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자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자러 가는 거예요. 잠자러 가는 거예요. 자면은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깨우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야지.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재림을 하실 때에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던 자들이 탁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던 자들을 깨우는 것을 초림 때 이미 보여줬어. 그럼 초림은 누구를 구원하냐?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언약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일어나가지고서 무덤에서 다 자던 자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고두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올라가셨다. 아멘?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걔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걔들이에요. 형님이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지금.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앞선 자는 형님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 구속사로 봤을 때는 모세나 나나 똑같아요. 제가 목한 모세 보고 그런다니까. 수고했다 모세야. 400m 계주를 따질 것 같으면 모세는 1번 주자일 것 같으면은 내 마지막 주자를. 이러면 이해돼요? 1번 주자가 그러면 마지막 주자가 1번 주자를 보고 형님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수고했다. 잘 뛰줬어. 2번 주자도 고생했다. 3번 주자도 고생했다. 4번 주자도 에브리바디 고생했어.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은 이 역사적 시간관에서 묵시적 시간관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묵시 안에서는 한순간에 난 사람들이야. 아멘? 묵시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풀어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역사에서는 먼저 나온 자는 형님이고 나중에 나오면 동생이라고 그렇게 칭하는데, 이걸 묵시적 사건으로 봤을 때는 형님이고 동생이 없어요. 따라하십시오. 천국은 우열도 없고, 천국은 소열도 없다.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우열과 소열이 없는 곳이에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멘? 우열과 소열은 법 아래 있는 것이, 법 아래. 시간 속에,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우열과 소열이고, 묵시 안에서는 뭐냐? 너, 나가 뭐냐?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구원해 낼 것인가, 그리고 죄가 어떤 모습으로 바로 돼서 언약의 후손들을 괴롭힐 것인가,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약속의 땅까지, 약속의 나라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걸 전체 보여주는 구약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마치 월드컵 2002년 월드컵 경기 보듯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대입을 시켜 볼 것 같으면 틀림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 광야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 모습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는 다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악인은 악한 역할, 그 드라마의 악당 역할로 캐스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런 놈들이 지옥 가는 놈들이야.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꼭 이런 종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지금 뭐 하냐? 교회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다 곡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가라지는 가라지 행세를 한다니까.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 종자가 달라요. 가라지를 40일 금식기도 하면 곡식 되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종자가 다르다니까. 한국교회는 착각하기를 염소를 마늘 먹여가지고 양 만들려고 그런다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곰의 후손이라서 그런가? 마늘 먹어서 곰에게 마늘 먹여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 후손이라서 그런지 염소를 갈고 닦으면 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아멘? 원래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고 아닌 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교회에 싹 섞어 놓았다니까. 그러니까 아닌 놈은 계속해서 아닌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더럽게 말 안 들어쳐먹고 하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종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이 고라가 누구냐? 종자가 다른 종자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모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 이 고라 일당은 레이지파예요. 레인들로서 성막에 봉사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에요. 근데 성막을 봉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들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느냐? 모세와 아론은 높고 자기들은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고 자체가 애굽적 사고인 거예요. 애굽적 사고. 이게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사고예요, 사고.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높고 낮고 우열과 서열 개념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우열과 서열이 없어요. 직분의 차이죠.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참, 이게 종말의 어떤 직무들이에요. 사무실에서 여자들 보고 차 한잔 타오라 할 것 같으면 그 여자 무시하는 거예요? 아, 나 얘기 못하겠네. 큰일 났네, 이거. 그건 여자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걸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인본주의 입장에서 볼것 같으면 뭐냐면 그런 걸 자꾸 하나님이 세우는 그 권위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앞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지들을 전부 해치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누가 높고 낮은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걸 높고 낮은 서열 개념을 따지니까 왜 나만 밥하는데, 왜 여자만 밥하는데, 남자 밥하면 안 되나? 할 수 있죠. 그럼 왜 여자만 안 왔는데 남자가 안 하면 안 되나? 그럼 왜 그래 놨어요? 지금은 이 과학이 남자도 알을 낳게 만든다며.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자는 아이를 낳도록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고 남자는 낳아진 그 새끼들을 키우도록 만드는 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잖아. 이건 차별이 아니야, 차별. 지금 고라 일당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인본주의 사고를 그대로 이 고라 속에 다 담아놨다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로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니들이 뭔데 우리를 다스리냐 이러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보다 잘난 게 뭐가 있는데. 이 고라가 모세 사촌이거든, 사촌. 원래 가까운 사람이 대적한다니까. 사촌이라 사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라는 모세나 아론이나 인간적 어떤 것을 보고서 따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쟤가 뭐 잘난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무리 봐도 정나오이가 여러분도 잘난 게 없는데 저 이 강나리만 서면 지랄을 떨고 있으니까 아이 들어보라 저거 말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속에서 지금 짱돌 두 개 들고 와가지고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니까. 어리석음. 모세와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임명을 했다니까. 아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은사라 그런다니까. 은사. 아멘? 교회 안에 직분들도 은사예요. 참 저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면은 임명을 하지 선출하지 않아요. 반드시 선출하면은 선출한 사람들이 다수의 힘을 의지해서 대적한다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다 임명을 하지 뭐 투표해서 뽑는다 저 그런 거 없어요. 안 한다니까. 그럼 사람 물이 많이 따를 것 같은 그걸 가지고 뭐 하냐 뭐가 세운다 대적한다니까.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임명이에요. 임명. 전부 임명하는 거예요. 레이지파 아론의 후손들도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 임명을 한 것이지. 근데 고라는 뭐냐? 니도 레인, 나도 레인. 우리 사촌 아이가. 근데 니 뭐인데? 니는 뭔데 인사 먹고 우린 왜 무시 먹냐? 결국 이것이 누구를 대적하느냐? 임명하신 분을 대적하느냐? 그게 지금 대적하는 이 고라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죄가, 죄는 반드시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인간적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그 죄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못난 자들을 들어 쓰는 거예요. 못난 자들을. 잘난 자들을 들어 쓰면은 세상에 그 가치를, 그 잘난 가치,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자들은 순종해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원래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순조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옛날에 그 야인시대라는 거기 있어. 야인시대. 야인시대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누구의, 김용호가 연기한 게 누구죠? 김도환 말고, 대형, 이정재. 이정재가 그걸 조직해서 나가면서 이걸 누구한테 맡기느냐? 임하수한테 맡기는데 임하수가 들떨어진 놈이라. 그러니까 밑에서 있는 사람이 반역하는 거예요. 저기 뭐인데, 저기. 이정재가, 뭐 내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정재가 워낙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꼼짝 못 했는데, 이만수는 저 영화 만드는 저 인간인데 뭐 별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어깨들이 뭐 하냐. 반발하는 거예요. 불만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최고의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강한 자예요. 근데 그 강한 자, 강하신 분은 모든 인간들은 불종해요. 하나님을 덤비지 못해요. 절대. 뱀 새끼는 머리를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발꿈치 물지.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임명하면 임명한 그 사람 무시한다니까. 네 잘나기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나고 못나고 가지고 뭐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죠. 아멘? 기분 나쁘다 이거죠. 목사가 보는 안목이 있어요. 신앙적 안목이 있다니까. 아 그럼 이 사람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꼭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서 있는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저거 아무리 봐도 저건 내보다 잘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받지 못한 자로부터 죽임당하는 것이 성경의 구조예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에게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 뭔데 택함을 입었는데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게 죄다. 아멘? 이 대답이 안 돼. 세상에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게 죄예요. 지금 이 정권들이 하는 것이 끝에는 결국 뭐냐? 예수님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났던 그 영적 상황은 재림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지금은 시절이 좋아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핍박받지 않고 살고 있는 어느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당장 뭐 일어나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은 세계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순종하는데 순종 안 하는 종자들이 있잖아. 누구예요? 교회들이죠. 그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뭡니까 교단 그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 둘 다 똑같은 얘기 맞는 얘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통치자로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 교단장은 교회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교회라고 예외 벗기고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똑같이 취급한다. 그게 이쪽에서는 교회 대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서 우리는 안 할 수 없다. 그럼 돌아서 나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왜? 좌파 대통령이잖아. 그들 눈에는 교회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가시 같은 거. 그래서 어떤 병목을 삼아가지고서 핍박을 하고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니까 보여주고 있다니까. 만약에 영국에 우리 교회도 거기에 이렇게 준하는 모습으로 안 됐을 때는 괴비 못 드려요. 대문에 대못을 박을 텐데 어떻게 드려. 지금이 우리가 그래도 시절이 그래도 좋아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들 그리워질 때가 온다니까. 항상 종말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목숨 내놔야 될 그런 지경이 그때 점점 옥죄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동호회 모임 하듯이 취임생활 하듯이 교회 다니고 하지요. 앞으로 보세요. 그런 사람 다 떨어진다니까. 다 떨어져요. 진짜 목숨 내놓은 사람 그 사람들만 남아있지. 이 좋은 시절에도 단골손님 오듯이 말이야. 그리고 났다가 싫어지면 떠나가.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핍박이 온다. 그때는 얼마나 합류화가 돼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럼 가지 말아야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부터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땅의 가치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 이겨내지. 그러지 않으면 못 이겨낸다니까. 이걸 우리 힘으로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내니까 뭐 해야 돼요? 울어야죠. 울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미련한 자들이 뭐냐. 저쪽에서 힘을 들고 나는 게 이쪽에서 힘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정광 목사의 어리석음이 그거예요. 왜 힘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데. 우리의 힘은 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땅에 속한 자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일 성경을 전부 아전 인수식으로 말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자기가 땅에 속하였으니까 땅 차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보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권위에 굴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들이 뭐냐면 이 교회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광야 교회를 즉 과거에 내가 은혜를 몰랐을 때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구약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이 저주스러워 가지고서 욕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구약의 실패가 굉장히 위로가 된다니까. 왜 그러냐? 구약의 인간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니까.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걔네들이 우리가 할 걸 먼저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보여줬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졸음은 맞는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 저거 못 이기는데요. 그게 엎드리라니까. 그래서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옛날 같으면 저놈 죽이려 했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나 안 되는데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구약의 그러한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와 가지고 만나도 먹고 샘물도 마시고 했는데 우상숭배 하잖아. 이런 것들이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뭘로 기록했다? 거울로 기록했다. 경계하게 해서 기록했다. 이 짓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 집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뭐 걱정하겠냐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엎드는 거예요. 나 그렇게 했는데 이름 또 완장차고 간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전부 하나님께 죽이고 안 되잖아.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2세라니까. 아멘?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옛사람들이 이렇게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토하여낼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구나. 내가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내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싫어야 돼요. 내가 미워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뭐하라 그래요? 미워하라 그래요. 여러분 언제 미워요? 답을 아는데 답대로 안 될 때 밉잖아요. 내가 바보야. 내가 참 미워. 왜 안 될까? 그럼 예수님 옆에서 안 되지. 예. 왜 안 되는지 아나?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문제 네가 해결하지 못하잖아. 그게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네 죄 때문에 네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그게 이제는 그런 것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날 보라니까. 아, 이런 나 때문에 우리 주님 죽으셨지. 그래서 신약에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아,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지. 그걸 즐기고 하라는 또 얘기도 아니고 말귀를 잘 알아먹으시라고. 하늘 말씀 앞에 섰을 때,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될 때 내 안에서 상하고 통이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일어난다니까. 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과 같이 내가 우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해가지고서 안 되네요. 그러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죄 없는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흠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우리아 죽음을 봐서라도 나를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니까. 아멘? 해석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보세요. 다윗은 자기 범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충신 중에 충신은 우리아가 죽었잖아.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나 죄 때문에 누가 죽었다? 전혀 죄가 없는 우리아가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법대로 취급할 것 같으면은 저 우리야 개 죽은 거 아닙니까? 개 죽음 당했잖아요. 나 때문에. 그럼 제 죽음을 위해서라도 날 뭐 해야 된다? 용서해달라 그런다 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자기가, 자기 안에 그런 거야. 주여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수고를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그것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우리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한다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51편이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같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낱낱이 고발돼가지고서 나는 안 되네, 이 안 되네. 근데 이 안 되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이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예수님과 같이 방불할 정도로 산 사람인데도 바울은 자기 안에 두 법이 싸워가지고서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죄하고 속에 있는 죄하고 똑같다니까. 바울은 겉으로는 그런 짓을 안 했겠죠. 근데 안에서 그 죄의 원래 그 뿌리가 남아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그 법이 더 강하게 몰아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자기 미운 거예요. 자기가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어떤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서 이 탄식이 나오려면 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답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율법이 답이에요. 근데 우리 율법대로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해가지고서
너무 풀 주고 가지고서 낙심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죄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 나 누가 이 사방에 모여서 나를 건져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바울의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왜 네 꼬라지 보냐.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아들 보내가지고 네가 받아야 될 그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켜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었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네 꼬라지 보지 말고 예수 믿으면 살아라니까.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영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멘? 그럼 예수 누구 믿는, 누가 믿는다? 자기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 그럼 내가 안 되는 걸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 나를 안 된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뭘 고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디까지 고발한다 그래요? 껍데기만 고발한다, 안을 고발한다. 안과 밖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행한 것과 모든 것들 다 빨가벗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예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리해야죠. 그래서 말씀이, 여기 강단에서 말씀이 예리한 말씀들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야 돼. 와, 나 이렇게 악한 자구나. 이렇게 나쁜 자구나. 그래서 항복을 해야 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 봐라. 너 위해서 주님 죽으셨잖아요. 저분 믿어라. 내가 언제 네가 하늘 말씀대로 사서 개가 천사 돼서 천사 만들어 천사 되라고 한 적 있냐? 예수 믿으라 했지. 아멘? 목양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나 어떻게 잘 살았다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 자랑해야 돼. 아멘?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예수 자랑하지 않는 자는 전부 가짜예요. 가짜.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 저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러잖아. 그 베드로가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를 줬잖아.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걸 역으로 말해서 예수 품은 자는 예수를 내놓고 예수 품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 내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품은 자는 예수 이야기하게 돼 있고 예수 안 품은 자는 다른 이야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의와 율법의 의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품은 자는 예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기 의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쌍팔년도 내가 뭐 했는데 그런 걸 자랑하면은 결국은 그 속에는 예수가 없다는 얘기에 스스로를 뭐 하는 거야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아 저 사람은 개구나 언제든지 물 수 있겠구나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내가 당신 개라 할까 하면 진짜 물어버리니까 대처를 하시라.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이 고라가 보세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어리석은 놈인가. 애굽을 일컬어서 적과 꾸리우는 땅이라 그래. 지금 모세에게 대적을 할 때 그러잖아. 이게 몇 절인가? 이건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이게 몇 절인가 보면은 응?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꾸리우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투기로 함이 어찌 적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고라와 고라 일당이 애굽을 일컬어서 적과 꾸리우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럼 잘 보세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뭐예요? 얘네들 애굽에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얘네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은 애굽을 적과 끓이우는 땅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이 그 애굽에서 뭐 했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바로하고 친해야지. 바로하고.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는 거야? 애굽의 적과 꾸리우는 땅이라 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기득권층으로 살았단 얘기예요. 애굽에서 기득권층으로 살았을 것 같으면 그 애굽에서 떠나오는 게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원망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느냐? 그 끄집어낸 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그를 심판하는 걸 누가 심판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죠. 그럼 누구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대적인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얘네들은 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내가 얻었을 때 그 사람이 뭐냐?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 사람이 지금 애굽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은 가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늘의 산소물을 갖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고 가치여야 돼요. 아멘? 하늘의 소식을 듣는 것이 기쁨이어야 되고, 교회 와서 맨날 세상에 돈 타령하고 말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타령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지금 고라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은 뭐 하냐?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구 원망한다? 하나님 원망하죠. 옛날에 우리가 IMF 맞았을 때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그 교회에 오셨는데, 여집사님 오셨는데, 부동산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부동산 자기 건수를 한 건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 건도 못했다. 근데 가면서 뭐라 그러냐. 이놈의 교회 재수없는 교회. 이게 지금 뭐냐. 그 사람이 지금 전도사하고 있다니까. 이 한국교회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 그래서 나는 절대 재수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재수없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 사람들로부터 애굽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재수없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이 되느냐. 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냐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오히려 싫어야 된다니까. 왜? 가치가 달라야지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만 커지면 부동산 투기하고 매 그런 짓 하니까 세상이 조롱하죠. 개독교라고. 그런데 좋은 땅 나와도 그건 당신들이 하세요. 우리는 땅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걸 갖는 그 사람들이 저 인간들은 어떻게 왜 생겼길래 돈을 줘도 싫다 그래. 그랬던 것이라고.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두려워한다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돈이 있을 것 같으면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 이 돈과 돈이 싸울 것 같으면 둘 다 똑같이 싸우지요. 똑같은 놈들이지요. 지금 교회가 뭐냐?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 기준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계시록 17장 18장에 그 음녀처럼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치하고 연락하고 하면서 말이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그게 결국 뭐의 가치냐? 땅의 가치인 거예요. 땅의 가치. 그래서 기껏 자랑한다는 것이 좋은 차 자랑하고 말이야. 좋은 아파트 자랑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자랑하고 맨날 그따구 짓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자랑이라니까. 예수 자랑. 아멘?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은 와가지고 뭐 하냐. 세상의 것을 그러잖아. 얻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 길에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 무당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무속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비나이다. 뭐 말대가리도 좋고 개대가리도 좋고 소대가리도 좋으니까 내게 복만 주면 된다. 이런 사고라니까. 그럼 마귀가 그 말대가리 그 옆에다가 예수를 탁 이래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탁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아요. 이게 아합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바알로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백성들은 바알을 여호와로 생겨놨다니까. 바알이 지금 뭐냐. 여호와 가면을 딱 쓰고 있어. 백성들이 거기 와가지고 뭐하냐. 땅에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라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는 바알이에요. 바알. 땅에 복주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복을 예수하고 얘기하는 이런 교회들이 전부 대형화돼가지고서 다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쓰나미처럼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잘 일어났어요. 이거 요번에 정화 확 일어나야 돼. 정화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 아닌 것들이 교회인 척하고 말이죠. 목사 아닌 것들이 목사인 척하고 말이죠. 다 드러내버려야 돼. 가치를 하늘에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지 못하니까
내 성경 가지고 가냐? 아전 인수식으로 막 땅에 차원으로 풀어가지고서 말이지. 성경 어디를 봐도 문재인이 물러가라 없더라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근데 수만 명이 쫓아가고 있고.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소경이 소경 인도 안 받는다.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몽땅 구덩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내는 일들 하겠죠. 자기 백성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세상이 고라와 같이 애굽을 적과 우리를 흐르는 땅이라면 그 가치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반드시 반역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대적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그 권위를 훼손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훼손하는 것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못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외모로 보지 마시고, 사람의 어떤 조건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세상의 그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가 딱 자리 잡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이 이것이 노래소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송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 사람 쫓길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내 장담을 합니다. 땅의 가치를 살면은 여러분들 이 심령이 불이 붙어요. 쫓겨서 못 살아요. 땅의 가치를 살면은 모두가 믿고 모두가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막 힘들어요. 안 된다니까.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이슬 같은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땅에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 공중나는 새를 보라 했다며, 들의 백합화를 보라 했다며. 봤어요? 들의 백합화 사진만 찍어왔어요? 공중나는 새만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래 뭐라 그래요? 얘네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참고 들이잖아. 하나님 다 먹인다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랬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저런 미물들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얘기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광야 40년이 먹고 마시는 거에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나를 주는데 거기에 만나를 줘도 나와가지고 또 걱정하는 놈이 있다. 그들이 뭐하냐? 하루치만 해라.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루 가지고 안 됩니다. 이틀치 사흘치. 그럼 그것이 썩어버리지요. 결국 그 욕심으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생각하지.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 우리 모두 창세의 언약이라는 드라마를 찍어가는 데 있어서 그 드라마에 캐스팅된 배우들이에요. 배우들. 우리는 다 배우들이에요. 배우에게는 각자 감독이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아, 못 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못 살면 이게 내 배역이구나. 이에서 더 지나치면 탐욕이 돼버려요.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고 사시라고. 아멘?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 상대적 결핍이 와가지고서 분노가 쌓여요. 걔 죽이고 싶다니까, 걔를. 걔 그걸 뺏고 싶다니까.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언니하고 동생일 것 같으면 언니가 잘할 것 같으면 동생이 언니 거 뺏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반대로 또 동생이 잘하면 언니가 그걸 뺏으려고 그러고. 보통 보면 언니는 동생을 뺏으려고 하지 않아. 보통 하면 또 동생들이 언니 거 뺏으려고 그러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로 쫓기게 될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도 쉼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로 살라고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늘의 가치로 살라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아이, 땅 강아지 아니잖아. 왜 땅의 기운으로 살려고 그러냐. 너는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야지.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야지. 그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말씀에 붙잡혀가지고서 하루하루 그 말씀 읽을 때 그러시라고. 아버지 나 밥 먹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것 같으면 이건 밥 먹는 것보다 더 배부르다. 아멘? 그 배부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고라와 이 애굽적 가치를 살고 있는 이 고라 같은 이런 이 모습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다 지켜서 죽임을 당해가지고서 그 이 탐심이 버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 험한 세상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이 요소 속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고라와 같은 이런 일들이 그런 반역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있을 것 같은 말씀 앞에 다 찍힌 바 되어져서 예수 십자가 아래 다 묻어두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 다 뽑아내시고 하늘의 가치만 가득 채워져서 하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